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해드릴까요? 어, 뭔데? 여기 사고 벌레 있는 통에 바퀴벌레 같은 게 엄청 많아요.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쓸 힘도 없어. 그냥 뭐 먹자, 그냥. 여기 코로아의 집엔 보이는 바퀴벌레만 1000마리는 되는 것 같다. 이제 무감각해졌다. 사고벌레로 만드는 새로운 요리. 피자에 토핑을 올리듯 사고 잎에 사고의 벌레를 가득 담는다. 와, 저 바퀴벌레 다 보이네. 꿈틀꿈틀 살아있는 사고의 벌레도. 그렇게 애벌레가 그득 채워주면 곱게 접어서 사고 잎으로 돌돌 말아 끝을 묶어 봉한다. 사고 애벌레 스낵랩 완성. 이제 이 상태로 굽기 시작. 애벌레들이 산채로 화형에 처해지는구나. 뜨겁겠다. 오늘의 특별식 사고 애벌레 구이와 사고 구이가 드디어 완성됐다. 사고 애벌레는 단백질이고 사고 나무 구이는 탄수화물이다. 우리 식단에 대입하면 사고 애벌레가 고기고 사고 나무 구이는 밥이다. 그래도 뭐냐 하나도 안 씻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며칠 동안 먹다가 지금 알았어요. 안 씻는 거. 사고 빵처럼 약간 인절미 같은 사고하고 입도 입은 빼고 이 인절미 같이 생겼는데 정말 우리가 맨날 이 다큐멘터리를 무지하게 많이 봤는데 그쵸. 어떤 맛인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애벌레하고 사고를 한번 일단 먼저 나머지만 하시고 하나씩. 어? 예, 굉장히 떡 같아요. 오, 떡 같은데? 떡 같고, 약간 콜크 느낌인데 되게 말랑말랑 콜크 느낌이 난다. 큼지막한 놈을. 궁금하세요. 큼지막한 놈. 큰일 날, 애벌레입니다, 지금. 어우, 귀여워. 살아있어, 살아있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진짜. 퍼져 나왔나요? 예, 지금. 먹었는데 어떤가요? 그냥 입에 팍 소리가 뭔가 뚝 튀어나오는 게 약간 그건 기분이 좋지 않네요 솔직히. 근데 되게 이게 맛있어요. 떡 맛이 나면서 이게 오히려 굉장히 맛있네요. 그게 넌 이거만 먹어봐. 이거만 먹어. 이거만 먹어. 근데 역시 사고 애벌레 구이 맛은 별로다. 물론 낮에 먹은 살아있는 녀석보다는 낫지만 이거 먹고는 못 살겠다. 그냥 한 번은 먹겠지만 이들의 특별식이란 것도 우리에겐 솔직히 저도 안 먹는 맛이다. 근데 위키에선 크리미하고 심지어 베이컨 맛도 난다는 평가가 있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베이컨 안 먹어본 사람이 분명하다. 떡이 맛있어? 아, 이제 라이크 질진 않네요? 아니면 약간 쌉싸름, 쌉싸름하네요. 그냥 쌉싸름해요, 그냥. 그들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 사고 애벌레는 보기만 해도 징그러워 보인다. 하지만 그것도 문화가 규정한 것이겠지? 우리 번데기는 잘 먹잖아. 사실 새우도 벌레다. 절지동물 갑각류잖아. 바다의 벌레지 뭐야 사실.